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움률을 추구하는 남자 킹유지입니다. 오늘 옆에는 이번 올 시즌 조의 영향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민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 채널 알약TV 이민석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 지가 벌써 5월부터 저희가 같이 했죠? 그러니까 3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뭐 제가 선생님이랑 확실히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적게 먹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거의 두 배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저랑 유진 선생님 처음 뵀던 게 비시즌 막바지였거든요. 그때 유지칼로리를 구하는 게 제 급선무였고 한 3,600칼로리가 1 유지칼로리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할 때 3,000칼로리로 시작을 했죠. 네, 3,600 딱 떨구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적응주를 봐주면서 천천히 주당 100에서 한 50kcal씩 줄여나가면서 현재는 2,350. 네, 2,400. 네. 주고 계시고 아마 칼로리 더 낮추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이어트가 조금 급하다 싶으면 유산소를 추가하고 한 달 전부터 칼로리를 조금 낮춰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 거의 배고픔을 모를 정도거든요. 사실 3,000칼로리도 일반인이 먹기에 좀 많을 수도 있는 칼로리예요. 뭐 하루 3끼 먹으면 3,000칼로리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괜찮게 먹고 있다는 느낌인데도 이게 빠지는 게 보이니까 혹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럼 한번 제가 뭐 공복 체중이 오늘 77.3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상의 탈의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률 한 7% 9% 사이 정도 돼 보이고요. 네, 7에서 9 사이. 네. 예전대로 잘 빠지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유산소만 1시간 추가하는 방향으로. 아, 1시간이요? 네, 1시간. 원래 타당보에서 1시간 추가하지만 총 1시간. 아, 총 1시간. 네네네. 유산소는 앞으로 1시간 타주시면서 그렇게 좀 지방을 선택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좀 뭔가 순조로운 기분인 게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시합이 지금 8주 정도 남았거든요. 전에 제 지난 시즌들을 되짚어보면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유산소 2시간씩 찍어 누르면서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순조롭고 덜 배고프고 덜 힘들게 좀 잘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단도 막 원래 고구마 닭가슴살 막 거의 원픽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먹으면서 네, 하고 있어요. 원래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하면 근손실도 최소화되고 대사량도 안 떨어지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행 능력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오르고 있다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이민석 선생님이랑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이제 유지 칼로리 계산하실 때도 몇 번씩 그 확인 사격을 하셨잖아요. 네. 3,600이 맞는지 3,000이 맞는지 확인 사격 하신 다음에 맞다 판단되니까 바로 3,000 줄이시고 천천히 주당 100씩 떨어뜨리면서 하니까 진짜 확실히 힘든 걸 크게 못 느끼면서 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먹어야 될 양을 오히려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뭐 일정이 바쁘다 보면 제 시간에 뭘 못 먹으면 오히려 못 먹고 말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바디 체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요시야,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거의 고정인데 9시에 출근해서 수업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시까지 수업을 하고 3시부터 7시까지 운동 개인 운동을 가져가고 그리고서 또 7시부터 9시나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지금 활동량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3,600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실 3,600 좀 막 약간 그렇지 않죠. 잘 안 나오는 그 거기다 키는 크지도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그 활동량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밥도 제가 야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안에 있는 그 성분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약간 식이섬유나 칼로리 이렇게 좀 접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상 이렇게 유익한 성분들의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아유, 많아요. 네, 야채에도 푸른 채소 말씀하셨듯이 브로콜리나 시금치, 슈거푸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이나 다양한 무기질이 들어있고 또 항염증 활성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 관련해서는 크게
유인이라는 병분 또 그 근데 드시면은 또 나이 좋으니까 나이 좋은데 지금 이미 다양한 무기질 보충제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더 좋은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이유가 칼로리가 거의 없고요. 포만감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때 찍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막 그 물지 스님이랑 네. 선생님이랑 막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이렇게 분야에서 꽤 전문성 있는 분들 항상 모아봤잖아요.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굉장히 흥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제 성격을 좀 물어보거든요. 저는 막 물지 스님 영향 물어보고 막 물지 스님한테 또 운도 물어보시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교류가 좀 될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약간 다들 바쁘고. 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인한테는 다 같이 가면 탁 보는데 사람들이 진짜 다 좋아가지고. 일단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평소 식습관이랑 너무 다르게 적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대사량 다 떨어지고 근손실 많이 나니까요. 차근차근 본인이 드시던 거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향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뭐 무섭게 떠들었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등운동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